고 백남기 씨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 물대포에 쓰러진 뒤 투병하다 지난해 9월 숨졌습니다. 그런데 당시 서울대병원이 백 씨의 사망 진단서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병사로 기재해 큰 파문이 일었죠. 병원 측은 수정 불가 입장을 그동안 고수해왔는데 9개월 만에 사망 진단서를 전면 수정했습니다. 외인사,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라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.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해 10월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바꿀 수 없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. 가족분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 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. 고 백남기 환자분의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표기하였습니다. 그런데 9개월 만인 오늘 서울대병원이 사망진단서를 전면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침과 규범과 다르게, 즉 틀리게 작성되었다. 그러므로 이에 대해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. 사망의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꾸고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는 선행 사망 원인도 경막하 출혈에서 외부 충격을 뜻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변경했습니다. 고 백남기 씨가 질병이 아닌 외부 충격, 즉 물대포에 맞아 숨졌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. 유가족은 사필 규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.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정이 돼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정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보고 싶다고 하고 싶네요. 네, 조 기자, 백남기 씨의 사망 진단서가 잘못됐다는 건 지난해 조 기자가 처음 제기를 했었고 파장이 컸지만 당시에는 뭐 수정이 없었는데 뒤늦게 바뀌었네요. 네,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도 왜 이렇게 늦게 바뀌었냐. 네. 그리고 정권이 바뀌니 진단서도 바뀌었다. 이런 질문과 비판 쏟아졌습니다. 이에 대해서 서울대병원은 진단서를 고치기 시작한 건 올해 1월부터다. 정권 코드 맞추기, 이른바 그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보면 이런 오해를 완전히 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였던 백선아 교수 여전히 병사라는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리고 이렇게 외인사가 명확해진댔다는 파장도 이어지겠죠? 네, 일단 먼저 물대포를 쏜 경찰의 책임이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유가족, 일단 경찰이 진정한 사과부터 해라 이렇게 말했고요. 새로운 진단서에 맞춰서 새로운 혐의로 경찰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검찰도 그 백남기 농민의 수정된 사망진단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요.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가해자 경찰의 조사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